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영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최영신 전도사. 오늘은 최영신 전도사의 삶과 사상을 천수연 기자가 뒤집어봤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산 샘골 교회에서는 최영신 전도사 80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신 전도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즐겨 부른 노래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80년 전 고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1931년 지금의 안산인 샘골에 내려와 불과 3, 4년의 짧은 기간을 사역하고 26세 나이에 소천한 최영신. 최영신은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지금의 감신대인 협성 여자신학교를 다닐 만큼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닌 농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YWCA의 농촌 지도사로 샘골에 파송돼 샘골교회 강습소에서 글을 가르치고 저축운동과 마을 부업, 생활교양 등 마을 전반의 계몽에 힘썼습니다. 특히 강습소에서 수업을 할 때면 앞뒤에 태극기를 그리고 한반도 무궁화 자수를 걸어놓을 정도로 민족에 또한 남달랐습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의 이 부녀자들의 문명을 타파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민족 정신을 가르치려는 그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등 신앙의 바탕 위에 민족 계몽에 앞장섰던 최용신은 과로와 누적된 피로로 1935년 26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최용신 선생은 여성의 몸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 신앙을 그저 자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둬놓은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신앙의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셨던 분이 바로 최용신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약자였던 여성이라는 신분을 극복하고 신앙인이자 지식인으로 민중의 삶에 직접 들어간 최용신. 소설 속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넘어 실천적 기독인으로 여전히 우리 시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